모든 대족 거문들이 찬동한 연령입니다. 그래야 왕실의 순수한 혈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왕위를 계승할 성골 남자는 국반뿐입니다. 국반은 병세가 깊어. 춘추가 대체 누굽니까? 내 손으로 폐위시킨 진주왕의 핏줄입니다. 그 아이가 왕이 된다면 이 나라 골품위계가 무너지고 종사가 위태롭게 됩니다. 허나 아니 되는 건 아니 되는 겁니다. 대왕께서 누구 덕분에 왕이 되셨는지 잊으셨습니까? 경례. 춘추를 대자로 추대하는 일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네. 왕실과 조정에도 눈과 귀를 박아둔 것이냐. 억울하게 빼앗긴 아버지, 용상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고 반역을 하란 말이냐? 반역이 아니라 저들이 뺏어간 용상을 되찾는 정당한 일입니다. 형님, 가슴속에 숨겨둔 칼을 언제 꺼내드실 겁니까? 이번 때를 놓친다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 입 함부로 놀리지 말거라. 형님, 내 비록 천한 여인의 배를 빌어 태어났지만 우리 두 사람 모두 폐위된 선왕의 핏줄입니다. 내 손으로 형님에게 용상을 되찾아 드릴 것입니다. 만약 형님이 사용하신다면 춘추를 추대해서라도 용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닥치라 해권을. 네, 그따위 역심을 품고 있다는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비영랑이다. 쳐봐라. 대비에게 전하시오. 내 목을 갖고 싶으면 귀문으로 찾아오라고. 도간에 들었던 비영랑을 놓쳤다. 워낙 신철 김어라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분의 우두머리 비영랑이 용춘과 합세를 하면은 호랑이 등에다 날개를 다는 격이 될 터. 군사들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예.